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은 그라인더 기술 중에 립 슬라이드라는 기술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립 슬라이드는 커터에서 많이 하는 기술이고요. 물론 바닥에 있는 렛지나 레일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은 커터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커터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평일인데 민규가 왔어. 민규 립슬라이드 알아? 그지? 립슬라이드 모르지? 립슬라이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떤 건지 봐봐. 아마 전에 봐서 알 거야. 자, 립슬라이드 기술은 그라인드 기술의 일종이고요. 파크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립슬라이드는 파크에서 쿼터를 이렇게 쭉 그라인드 하면서 밀고 가는 그런 기술이에요. 그래서 대충 제가 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스쿠터가 이렇게 올라와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딱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가 걸리지 않을 각도로 걸어줍니다. 이 상태로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기술이 립슬라이드라는 기술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립슬라이드 기술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? 우선 여기를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. 원회리. 쉽게 설명하면 원회리를 이렇게 하는데 원회리랑 거의 똑같아요. 하지만 원회리보다 몸을 많이 돌리면 안 돼요. 원회리처럼 딱 이렇게 돌리면 스쿠터가 여기 코핑에 닿으면서 더 돌아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회리를 완전히 돌고 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요 정도로 몸을 돌려서 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몸을 돌릴 때 회전할 때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. 더 오버해서 몸을 더 많이 돌리면 안 돼요. 여기서 딱 돌리고 멈춰야 돼. 멈춰야지만 여기서 딱 앞발로 코핑을 밟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쿼터에 올라오면 몸을 조금만, 그러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다가 멈춰야 돼요. 허리를 완전히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. 이렇게.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리를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돌리다가 멈춰야 돼요. 그리고 처음에는 원회리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회리가 되기 전에 진행 방향 쪽으로, 저쪽으로 그라인드를 할 거니까 미는 쪽 방향으로 살짝만, 허리를 완전히 돌리지 말고 조금만 돌린 상태에서 조금씩 몸을 앞으로 날려보세요. 진행 방향 쪽으로. 허리가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허리를 돌리지 않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. 민규 해볼래? 자, 우리 민규 친구가 한번. 오, 좋아. 근데 여기서 한 가지. 여기서 몸을 저쪽으로 이렇게 쭉 밀 때 스쿠터의 속도와 내 몸의 속도가 같아야지 돼요. 그라인드는. 스쿠터가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몸을 같이 동시에 밀어줘야지만 쭉 그라인드가 돼요. 민규 천천히 해봐. 너무 빨리 뛰었다. 오,
코핑을 앞발로 밟아야 돼. 그렇지.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야 돼. 계속. 그렇지. 지금 발이 어떻게 됐어? 코핑을 안 밟았지, 그렇지? 내가 한번 해볼게. 자, 여기서 좀 쉽게 하려면 약간 넓게 들어가요. 넓게. 요 정도 속도로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, 앞발로 코핑을 밟아야 됩니다. 앞발로. 그래야지 이게 밀려요.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앞발로 정확히 레일을 밟아야 돼. 자, 여기 보이는 레치도 립슬라이드 똑같아요. 기술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뛰어서 이렇게 거는 겁니다. 여기가 짧아서 지금 제대로는 못 밀겠지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가 조금 짧아서 제대로 보여드리기 힘든데 자 보시면 네. 이런 식으로 레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레치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완전히 돌리지 말고 딱 걸릴 정도로. 그래서 발로 코핑을 밟고 레일을 밟고 버텨주는 거예요. 핸들바는 그라인드 할 때 항상 진행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립슬라이드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레일도 마찬가지예요. 레일도 이렇게 와서 건너서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딱 이렇게 해서 딱 꺾고 밀어주면 돼요. 발만 프론트 발 앞발이 레일을 밟아주는. 립슬라이드의 포인트, 허리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말 것. 네, 그리고 스쿠터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몸을 같이 날려줘야 된다. 예, 요 두 가지만 알면 립슬라이드 어렵지 않고요. 제일 중요한 거, 그라인드의 기본, 프론트 발, 앞발이 무조건 레일을 밟아야 된다. 예,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그라인드 어렵지 않으니까요. 저도 뭐 이거 조금씩 연습을 해서 한 달 만에 완성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아마 금방 될 겁니다. 오늘 립슬라이드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